코너각이란 수구가 장쿠션, 단쿠션, 장쿠션을 거쳐서 코너로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규칙적인 라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코너각은 3쿠션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코너에 있는 목적구들을 코너각 라인을 따라 수구를 진행시켜서 뱅크샷으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2적구가 코너에 있는 옆돌리기 배치가 나왔을 때 1적구 근처를 지나가는 코너각 라인을 따라 수구를 진행시켜서 득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적구가 코너에 있는 뒤돌리기 배치가 나왔을 때 1적구 근처를 지나가는 코너각 라인을 따라 수구를 진행시켜서 득점할 수 있습니다. 코너각에서의 기본 당점은 정방향 중상단 3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치 같은 경우에 수구를 오른쪽으로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중상단 3팁, 즉 2시 방향 3팁을 사용해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라인 설명에 앞서서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당구대 프레임 위에 있는 하얀 점들 있죠? 이 점들을 포인트라고 하는데 3쿠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포인트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의 기준선을 만들고 이 기준선을 따라 수구를 진행시켜서 득점을 하는 건데 코너각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각각의 코너각 라인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각 라인들을 말씀드리자면 좀 더 외우기 쉽도록 단쿠션 코너각 라인과 장쿠션 코너각 라인을 분류를 했는데요. 자, 단쿠션 1번 라인은 목적구가 있는 코너에서 첫 번째 단쿠션 포인트와 또 목적구가 있는 코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장쿠션 포인트를 연결한 라인이 단쿠션 1번 라인입니다. 그냥 이 기준 라인을 외워주세요. 단쿠션 1번 라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잇는 라인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쿠션 2번 라인은 코너에서 두 포인트 떨어져 있는 단쿠션 두 번째 포인트와 코너에서 세 포인트 떨어져 있는 장쿠션 세 번째 포인트를 연결한 라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1번 라인에서 각각 한 포인트씩 이동된 라인이에요. 코너각이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준 라인만 외워두면 나머지 라인을 알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네, 아무튼 단쿠션 1번 라인에서 각각 한 포인트씩 이동된 라인이 단쿠션 2번 라인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근데 보시면 수구가 코너보다 약간 길게 떨어졌죠? 자, 이것은 당점도 당점이지만 수구의 샤프아웃 때문입니다. 당구는 공을 세게 칠수록 짧아지고 공을 약하게 칠수록 길어지는데 코너각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통해서 수구가 코너에 잘 도착할 수 있는 샷파워를 찾으셔야 됩니다. 단쿠션 3번 라인은 단쿠션 2번 라인에서 각각 한 포인트씩 이동된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을 중상단 3팁, 2시 방향 3팁으로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쿠션 4번 라인은 단쿠션 3번 라인에서 각각 한 포인트씩 이동된 라인인데요. 이 라인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쿠션 4번 라인과 장쿠션 1번 라인의 원쿠션 지점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당점이나 샤퍼를 조절해서 해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점을 조절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쿠션 4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상단이 아니라 중단 2팁을 사용하고요. 장쿠션 1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중상단 3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쿠션 라인들인데요. 장쿠션 1번 라인은 장쿠션 코너 포인트. 이게 장쿠션 1번 라인의 출발 지점인데 마찬가지로 단쿠션 3번 라인에서 각각 한 포인트씩 이동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중상단 3팁으로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쿠션 라인은 단쿠션 라인처럼 한 포인트씩 이동되지 않습니다. 왜냐? 당구대의 비율은 1:2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긴 장쿠션에서 출발하는 장쿠션 라인들은 수구가 출발하는 하단 장쿠션은 두 포인트 이동되고요. 수구의 원쿠션 지점인 상단 장쿠션은 한 포인트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된 라인을 따라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는데 수구가 장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좀 있어요. 2번과 3번 라인 근처에서 수구가 출발할 때는 수구가 코너보다 짧게 도착하기 때문에 원쿠션 지점을 코너 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수구를 진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보존값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장쿠션 3번 라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장쿠션 2번 라인에서 수구가 출발하는 하단 장쿠션은 두 포인트 이동해 주시고 수구의 원쿠션 지점인 상단 장쿠션은 한 포인트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라고 했죠? 네. 장쿠션 2번과 3번이 수구가 코너보다 약간 짧게 도착하기 때문에 원쿠션 지점을 조금만 늘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쿠션 4번 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쿠션 3번 라인에서 하단 장쿠션은 두 포인트 이동해 주시고 상단 장쿠션은 한 포인트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 4번 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라인을 따라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수구와 원쿠션 지점 간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수구의 회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부드럽게 수구를 진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수구와 원쿠션 지점 간의 거리가 가까울 때 수구를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시키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코너보다 짧게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일적구를 먼저 치는 옆돌리기나 뒤돌리기에서는 수구가 일적구와 충돌하고 쿠션을 거치면서 회전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구의 진행이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점을 중단으로 내려주시고 회전을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 방향 3팁이 아니라 3시 방향 2팁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1적구의 위치를 봤을 때 단쿠션 2번 라인을 사용해서 코너에 있는 2적구를 옆돌리기로 득점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라인을 잡을 때 1적구 위를 지나가는 라인을 잡는 게 아니라 1적구와 충돌하는 순간에 수구 중심을 지나가는 라인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코너가 라인을 잡았으면 라인을 따라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짧게 도착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같은 라인을 사용하는 뒤돌리기 배치인데요. 뭐 아시는 대로 중상단 당점을 주고 자, 이 당쿠션 2번 라인을 따라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처럼 수구가 라인 위에 있을 때는 치기 참 편하지만 이렇게 랜덤한 위치에 수구가 있을 때는 코너각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은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공!